일주일 넘게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내일까지 경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 기온이 5도 내외를 보이며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창원 8도, 진주 5도, 의령은 4도까지 떨어졌고요. 한낮 기온은 껑충 뛰면서 2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까진 아침 운전하실 때 짙은 안개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안개로 인해 시야가 답답한 곳이 있습니다. 진주의 경우 가시거리가 200m 내외까지 좁혀졌고요. 그 밖에 내륙 지역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맑은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면서 공기질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조금 올랐지만 여전히 쌀쌀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하만 4도, 밀양은 5도에서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은 창녕 20도, 밀양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3도, 산청은 5도에서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은 거창 19도, 합천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 안팎까지 일겠습니다. 비는 토요일 오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비가 오고 난 뒤에는 기온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